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과사입니다. 시작해볼까? 하면서 막뭐 할, 아,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딱히 없으니까 이건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석양이 지금, 그쵸? 비치고 있고요. 요건 나중에 제가, 욕실을 한번 만들 때 넣기로 하고, 그쵸? 수납해 놓겠습니다. 23,000원. 지금 제가 일단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다리를 놓는 일이 있습니다. 어? 지금 뭘 넣었지? 아웃도어 테이블. 수납해.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 그래서 98,000원을 모아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여기 딱 뭐. 박사 얘 너무, 너무 좋아해. 잠깐 시간 있어? 사하라 어딨어? 얘는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사하라 갈, 지금 마침 지금 저그그제 방에 어울리는 새로 증축한 방에 어울리는 러그가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자, 어딨다? 아니다. 미자 어디가? 미자 뭐해? 재밌는 게 없어? 정말 심각한 고민이구나. 어떡하냐? 안타깝다. 야, 아직도 저거 하고 있네. 공사하고 있네. 이거 옷가게인데 사하라 어딨니? 낙타거든요. 낙타인데 되게 까탈스러운 애가 있는데. 청아서 나온다. 많이 나왔다. 오늘 아, 저 하늘 봐봐. 석양이 와 장엄한데요? 뭔가 어딨냐? 사하라 어딨지? 낙타인데 사하라는 낙타인데 낙타답게 뭔가 저기 실크로드에서 막이팔 법한 이런 그런 물건들을 팝니다. 자, 어딨냐? 사하라야. 어디까지 가야 되냐, 내가. 여기 없네. 의자는 지금 꽃놀이 나왔는데 뭐가 고민이라고 했죠? 약간 냄비를 자꾸 태워서 고민이라고 했죠? 냄비 선물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건너가면 있지 않을까요? 파이프 어디 갔어? 파이프도 어디 바깥에 있나? 파이프 뭐 하냐? 운동하고 있나? 뭔가 잉어인 것 같은데? 연못에 이렇게 큰게 있다니 비단인 건가? 이런 것도 한번 또 낚아줘야죠. 철갑상어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다. 비단인 건가? 비단잉어다. 잠시만. 비단잉어 저거 납품한 적 있었죠? 박물관에. 저기 벌집이 있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하라 찾아야 돼. 사하라가 어딨어, 지금. 여러분, 낙타는요, 낙타의 혹은 뭘로 돼 있게요? 낙타의 혹.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낙타의 혹. 1번, 탄수화물. 2번, 단백질. 3번, 수분. 4번, 지방. 자, 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답은? 4번, 지방입니다, 지방. 이거 참, 여기다가.
인체 모형을 수산하죠 저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조금 이따 이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 이게 띄고 와요. 무섭더 무섭죠. 약간 호러한 분위기를 조금 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하라가 이런데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고. 어 이따 있다 사하라. 스몰 미디엄을 하지. 로그? 아니야 로그. 어, 바닥 바닥. 신기한 바닥. 사예요. 그럼 먼저 대금을 나에게 주예요. 신기한 벽지도 사볼까? 얘는 근데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애가 아니라서 로그도 사자. S사이즈 S사이즈 하나 사자. 이거 바뀐 거 아닌가? 지갑 두툼이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뭐야? 고마워요. 고맙다 얘요. 아 근데 가만있어 봐. 나 러그 말고 벽지 살래. 근데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랜덤이니까. 이거 깔 수 있나? 이집트 풍벽. 와. 이것도 괜찮다. 빨간 심플 매트. 그다음에 흙바닥. 또 살 수 있나? 하루에 한 장만 판대. 아깝다. 흙바닥은 좀 그렇잖아. 저 지금 벽지 되게 예쁜 거 해놨거든요.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 이거 또 우리 내가 또 이거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야자 같은 거. 아, 조개를 보고 또 어떻게 그냥 지나칩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보고 그냥 못 지나치듯이. 어? 우리 강아지도 깼네요. 강아지도 좀 돌보러 가야 되는데. 여기 누구였지 여기? 아이리스였나? 박사였나? 아 모리스. 우리 착한 모리스.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제가 내일 계속 올린다 그러고 계속 못 올리고 있네. 뭐 만들고 있다. 아네모네성. 어, 나 그거 줘. 레시피. 얘 작업대 되게 좋다. 프로다 프로. 근데 이거 좀 약간 여러분 센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거. 나도 좀. 아네모네 선풍기?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아네모네 선풍기. 아 이렇게 생겼네. 아, 여름에 설치해야지. 자 가봅시다. 아 사과 TV 하나 설치해놓을까? 아이리스는 집에 있네. 아이리스도 잠깐만. 아이리스가 저번에 아팠는데. 아이리스는 다람쥐예요. 귀여워요. 칭찬도 해주고 고맙네. 요 전갱이 제가 선물해준 전갱이에요. 장식해놨어요. 아이고 착하다. 어 여기 문 닫았나? 출중인가? 어?
왜 불이 꺼져 있지? 엄청나다. 오케이. 노골 마일 교환이야. 노골 마일 교환도 이것도 꽤 좋은 상품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고. 음수대. 이것도 나중에 광장 옆에다 하나 딱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파제 블록은 이거 뭐 한데 쓸까요? 쓰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저런 디테일까지. 이것도 노천온천.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집에다가 해야지 나중에. 내가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쇼핑. 이거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영초 쓰면 필요 없죠. 잡지도 필요 없고. 수건 이건 좀 필요해. 그 다음에 타원 안경 것도 하나. 에이스 티셔츠 2번 옷 데님 쇼패츠. 이것도 예쁘다. 그 다음에 레인부츠도 하나 샀고. 칼립소 이런 거 필요 없고. KK가요 여러분 아주 여기서 유명한 가수인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하러 온대요. 저기 콘서트 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 자 가보자. 그 다음에 아이고 해야 될 게 많지 오늘. 집안에 조금 우리 그걸 해봅시다. 좀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와 이거 생물 갖다 놓으니까 관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야 여기다가 이렇게 노점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여기다 탁 펼쳐놓으면 그쵸? 봐 여기다 펼쳐놓을까? 해봐야 돼. 가만 있어봐. 여기 말고 제 안쪽 방을 한번. 아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벽지. 근데 여기 아래 러그가 아니라 바닥이 조금 그죠? 바닥. 이거 좀 약간 분위기에 어울리는데. 신기한 벽지 이집트 풍벽. 와. 이거 너무한다 이건 그죠? 너무 진짜 너무 이집트 같다 그죠? 와 이거는 나중에 방 하나 더 생기면 그때 하도록 하고. 역시 이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바닥은 그냥 바닥 이걸로 그냥 이걸로 합시다 그냥. 네. 이걸로 하고 매트를 그냥 심플 매트. 이거 좀 약 좋죠 여러분. 약간 음악가 풍으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거 50s 그죠? 50 그 저기 미국 50 느낌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락 음악의 어떤 태동기 분위기로 이렇게. 야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안 짖으니까 옆집에 순심이가 짖네 이제. 아 진짜 이거 강아지가 지금 우리 가만히 있어. 강아지가 몇 마리야 지금 내 집 근처에. 지금 새끼 6마리 태어났고 백구 하나에 뭐였지? 백구 하나 백구에 순심이까지. 제 반경 10m 이내에 강아지 개가 8마리입니다 여러분. 야 진짜 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아 이것도 이거 오늘은 이거 노가다로 돈을 엄청 벌어야 되는 날인데 이거 가만있어 봐. 99,800원을 이거 언제 버냐 이거. 그런 거를 이제부터 해야 될 테고. 그 노가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건 제가 다음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돌아다니고 좀 상황을 좀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농어입니다 농어. 딱 보면 사이즈가 견적이 나옵니다. 아, 현실에서도 낚시가 또 쉬우면 좋겠다. 농어죠 농어. 딱 보면 압니다.
저의 농어 최고 기록은 13cm. 진짜 농어라고 보기 힘든. 진짜. 그래. 박사. 컨디션? 이거 받아. 뭐 줄까? 야, 얘는 저건데 그걸 좋아하는데. 아, 좀 좋은 거 없나? 농어나 줄까? 오늘 집에서 농어 소테 해먹으렴. 해먹어. 농어 소테. 아니, 보살피라고 준 거 아닌데 먹으라고 준 건데.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여러분, 농어를 줬는데 먹지도 않고 키우는데 게다가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을 힌트를 얻는데요. 진짜. 야, 농어를 줬는데 또 농구복 상의를 주네요. 야,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야, 이런 친구 다시는 없습니다 박사에. 진짜 처음에 되게 싫었는데, 아, 진짜 보면 볼매입니다 볼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엔티디오는 뭐야? 고마워. 자, 이거 입은 것처럼 보여줄게. 그냥 불러봤어. 다음에 저 박물관에 가서. 저거 되게 뭔가 커 보인다 여러분. 저거 큰잎베스인 것 같은데요? 야, 이제 저 도사가 됐죠? 뭐가 나온지 다 알죠 이제? 자, 잡은 거 잡아주고. 우와, 이거 뭐야? 400에다가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이건 조개 매입. 사하라가 진짜. 아, 너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지금 그거지? 박물관 가서 화석 감정 좀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잠깐 마치고,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철광석 많이 켰다. 스타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박물관에 가서 그거 하고 팔고, 그 다음에 아직 햇볕이 남아 있어서 불이 꺼져 있나 보구나. 부엉이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하죠. 화석 감정하고 기장을 하자. 두 개나 있네. 사우루스를. 후타바사우루스 공룡시대의 끝 무렵에 등장했다. 수장룡이래. 야, 모사사우루스보단 작나보네. 일본의 후타바라고 하는 친근에서 나와서 후타바사우루스라고 하네요. 백악기 후기. 우와. 와. 네. 괜찮아.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재밌게, 즐겁게 동물의 숲을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봐주셔서.